아, 녹화 안 켜놓고 있었네. 자, 다시 돌아왔다. 제발 틀리지 말자. 뭐 때문에 내게 온갖 고난을 뚫고 나가게 만든 거지? 이 이상한 기분은 뭘까? 당신은 알고 있어요. 저 촉수맨 그루브 타는 거 보고 있으면은 나를 흥겨워요. 이건 2번이었죠? 에, 비방에서 봐도 되는 방송입니다. 아주 가끔 케찹이 나올 뿐이라고요. 여기서 아까 죽었어요. 이지선다였죠? 틀려서 죽었어. 님 잘못이 아닙니다. 또 있어? 아니지, 다행이다. 아, 힘들어.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어쨌든 복면맨은 가짜였어요. 유대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신뢰도가 끝났는데 이제 이 게임이 끝나간다는 얘기겠지? 연꽃. 이거 엔딩 암시하는 건가? 여기 왜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 진흙투성이의 연못에서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곳. 암흑에서 계몽으로의 여정. 강인한 거 있네. 미안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떤 말로도 이 이해 안 되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어지러운 상태로 여기 있는데 날 둘러싼 이 세계가 영원히 변했어.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어떤 대본의 끝자락에 도달했다는 거야. 난 여기 도달하기 위해 그 여행을 해야 했던 거야. 이상한 만남 동안 계속 기억을 더듬어 봤어.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더군. 나는 이것 때문에 납치됐던 걸까? 이게 끝이고. 잠깐, 고양이가 방금 나타났어. 시계는 보이지 않아. 내게 다른 뭔가를 가져왔어. 다락방에 있던 잠긴 상자야. 엔딩, 엔딩, 엔딩. 모닥불 예술가. 챕터 23. 계속 플래너리 오코너의 말이 떠나질 않아. 당신이 온 곳은 사라졌고, 당신이 갈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곳도 벗어날 수 없다면 좋은 곳이 아니다.
기억은 형성되고 재구성되지. 자네의 그림자가 작동하는 어떤 특별한 내러티브를 반복할 때마다 그 컨텐츠는 왜곡돼버려. 그게 바로 기억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것을 잊을 수 없어요. 렉스 루터가 한 말이야. 서두를 것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괜찮아요. 과거의 사로잡힘. 그렇게 하면 나쁜 기억들을 되새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내가 자발적으로 슬픔의 늪에 빠지면 자체 복구가 될줄 알았어. 하지만 점점 끌려 들어갔어. 마치 걸쭉한 페인트 같이 말이야. 내 뇌는 그 불쾌한 연상들을 정화하는 능력을 잃었고, 난 평생을 그것을 안고 살아야 해. 마치 볼순 없지만 끊임없이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수분 그림자 같이. 그 기억들은 끔찍하게도 강렬히 남아 현실의 그 흔적을 흘리며 미래를 망치고 있지. 난그 모든 걸 재구성할 수도 평생 안고 살 수도 없어. 내 안은 철저히 망가진 거야. 자책하지 마세요. 상자를 열어야 해요. 자고로 상담가는 인간 감정에 대한 복잡한 아이디어를 다루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지 않아? 하지만 자신이 환자로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번 생에서 단 하나의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실패했지. 그리고 지금 난 여기 있어. 내 머릿속 판도라 상자와 함께. 그리고 내손 안에 있는 건또 다른 판도라겠지. 문제는 여전히 퍼즐 조각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건 내게 없지. 파란 동그라미만 찾으면 되는구나. 아이디. 없어 또. 근데 22 LID 어떻게 맞추라는 거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22가 아니라 두 개를 끊어 읽어야 되나? 이게 숫자 네 개를 얘기하는 건가? X가 10인가요? X가 10이고 이거 11 해서 20이잖아. 이거를 어떻게 적어야 되지? 내 다음 10. 파란 동그라미를 더 찾아볼까요? 근데 LID도 여기다가 다 적을 수가 없어. 아니면 ID인가 여기는?
아니 반대로 가야겠다. 한참 걸린다. 이 뒤에는 숫자 4개거든요. 여기가 ID니까 이거를 그냥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되나? 1로? 아니면은 A가 13도 되지 않나요? 22, 13 이렇게 해볼까? 아, L이 12번째예요. 틀렸네. 이걸 뭐라고 봐야 될까? 7? 12, 13 다 안 되네. 1. 7도 안 돼. 그러면은 순서를 바꿔볼까요? 저 연꽃을 더 나중에 얻었으니까 여기 뒤에다가 22 해보죠. 안 되네. 잠시만요. 이게 다일걸요? 이게 여기까지 있는 게 다인데. 그러면 일단 다 체크부터 해보죠. 다른 거 제가 숫자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안 눌렀거든요. 숫자 없을 것 같은 것도 눌러볼게요. 어차피 위에 여섯 다리에만 맞추면 돼서 파란 숫자만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파란 동그라미. 그래서 파란 동그라미 있는 거는 저 세 개가 다거든요. ID L 22. 나침반은 동그라미가 없어서 걸러야 될 것 같아요. 깃털 설명이요? 내가 L 누른 거 아니지? 아이 맞지? 디아이로요? 아이고 맞추는 거 너무 오래 걸려. 22가 아닌가? 근데 굳이 바꿔봤자 0011까지 밖에 안 되고. 이것도 넣어야 되잖아. 로마자로? 그러면 50으로 해볼까요?
맞아, 딴 것도 로마자니까 이것도. 됐다. 아, 천재시네요. 아, 여친 맞네, 여친. 자네도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직면했을 때 드는 기분 알 거야. 그 복합적인 감정을 자네라면 어떻게 처리하겠나? 영혼이 묻어서 절대로 다시는 찾을 수 없어졌던 가능성이 다시 드러난 상황. 이건 용광로에서 찾았던 사진의 다른 반쪽이야. 아니, 잠깐만, 왜 이래? 아니, 여기까지 와서 선택지 왜 이래? 아, 아이, 만약 자네가 사진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자네 손에 쥔게 그것뿐일 때까지 기다려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세세한 모든 것이 지워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사진을 볼때 자네는 오늘 자신의 과거를 보는 거야. 그리고 직접 죽음을 들여다보지. 자네는 더 이상 통통한 어린이도, 여드름 투성이 사춘기 소년도 아니니까. 자네 세계는 바뀌는 중이야. 그리고 언젠간 끝이 오겠지. 풍뎅이가 새겨진 목걸이. 태양, 부활, 변화, 영원한 재생을 상징한다. 지금까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반성하고 깨달음의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그때쯤 자네도 문제는 프레임 밖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상자 안에 풍뎅이 목걸이도 있어. 언젠가 누구에게 들었는데 이건 가장 강력한 부적으로 여겨졌다고 해. 태양, 보호 그리고 변화를 상징한다. 쟤왜또 왔어? 이런 놈이야. 놈이 어둠 속에서 날 보고 있었어. 뭔가 달라 보였어. 놈은 정확히 내가 어디에서 뭘 하려고 했는지 알고 있었어. 줄곧 놈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던 거야. 놈의 지시에 따라. 목적이 뭘까? 이유는? 놈은 잊어요. 아, 놈은 따라가요. 잘못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이 순간을 계속 기다렸어. 마치 몇 년을 흐른 것 같아. 마침내 지금 끝에 도달했지. 내 마음이 어떤지조차도 잘 모르겠어. 그저 혼란은 종종 더큰 목적을 위해 이용된다고 믿어야 할 뿐이지. 그리고 그를 따라가야 해. 이것도 황별이었네. 아니, 선택지가 둘다안 좋잖아. 흥미진진한 걸. 이거 이상한 걸. 여기서 자네에게 말하는 중인데, 놈은 저기 그냥 서 있어. 게임과 수수께끼 마스크 뒤에 숨지 않을 모양이야. 나보고 자기를 쫓아오라는 건가? 놈에게 소리치고 싶어. 왜 하필 나야? 왜 내가 여기 있냐고.
도대체 내가 뭔 짓을 그에게 했던 거지?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 말을 할 수가 없어. 정면 촉수. 정면으로 맞서야 될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을 상상할 때마다 놈을 레슬링으로 제압한 다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걸 생각했어. 하지만 방금 일어난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어. 분노가 달리 끄는 게 아닌 궁금함과 끝장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 놈의 행동도 내 예상과 달라. 놈은 한마디 말도 없이 날 바라보며 서있었을 뿐이야. 두렵지 않더군. 놈이 내게 뭔가를 막 보여줄 참이었던 것 같기도 해. 그게 바로 내가 걱정하는 거야. 놈이 아닌 내가 보게 될것 말이야. 돌아가세요. 신호가 약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이봐, 아직 내 목소리 들려? 놈을 쫓아갔는데 방금 어떤 방으로 들어갔어? 그 방은 이 모든 게 시작된 첫 번째 방과 완전히 똑같아 보여. 내가 살 처음 만난 곳이지. 여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놈이 나와 이 모든 가식을 직면할 거던가? 아님. 이렇든 저렇든 내 운을 시험해 볼 거야. 이봐, 방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호가 점점 약해져. 우린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할것 같아.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는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해줬어. 스테이. 감사함. 난 자네를 결코 잊지 못할 거야. 우리 사이에 좋고 나쁨을 떠나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자네는 용감하게도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줬어. 누군가를 위해 거기 있다는 건 물리적으로 같이 있어주는 거라기보단 정신적인 동행을 의미하는 바가 더 크지. 즉, 관계의 질과 더 관련이 깊어. 그러니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도 돼. 자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언젠가 나를 도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길 바래. 참, 그리고 말이야, 맥주 대접하는 건 아직도 유효해. 아니면 차나, 아님 아이스커피라도? 아이스커리? 아이스커리였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린 항상 이걸 간직할 거야. 파트너. 식은 카레입니다. 뭐야, 기반자였어? 마지막 챕터가 아닌가? 이게 끝이었구나. 근데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챕터 하나 더 있나? 일단 현실은 아니고. 더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그죠. 저 척수 감염남이 트라우마죠. 안 좋은 추억 같은 거. 그래서 저 양반이 사진에 매달려 있었고. 그래서 저 남자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때 그쪽으로 가면 죽었었구나. 불길한 예감이 드는 선택지를 선택하면은 꼭 게임 오버였었는데. 플레이어는 뭐 상담사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정신과 의사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상담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플레이어가. 퍼즐 몇 개만 더 깔끔했으면은 좀더 깔끔했겠다. 근데 어쨌든 게임 전체적으로 딱히 군더더기 없이 재밌네요. 그 퍼즐, 그 벽돌 그것만 아니었으면. 사진 네번 맞췄죠. 약간 개복치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뭐 그만큼. 방금 로컬라이트. 아, 못 봤어. 한국어 번역해 주신 분. 아, 로컬라이징. 오타가 몇개 있지만 훌륭했어. 어떤 하지의 범인들. 식은 커리. 아이스커리. 아이스커리를 대접하고 싶어하는 주인공의 마음도 몰라주고. 저거 스킵 안 되고 이런 거는 조금 그렇다. 근데 애초에 리트라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게임은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저 사람 멘탈 깨지는 것도 봐야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멘탈 제가 직접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유대감을 확실히 쌓아서 굿엔딩 나온 거겠죠? 트루엔딩이겠지, 이거. 트라우마를 극복했으니까 이게 트루엔딩이겠지. 이게 두 가지가 있죠. 호감도라고 해야 되나? 저거 수치 이름이 뭐였지? 연대? 유대? 유대랑 저거. 대단원, 퀸의 여정이 허용과 희망을 갖고 끝나도록 하세요. 이게 7개 엔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부재중 시간 늘려서 엔딩이 아마 하나 더 있을 거고. 유대감 관련 엔딩이 있을 거고. 아이, 그러게요. 느낌상 자살할 것 같아서 조금 그렇다. 뭔가 느낌상 그럴 것 같아요.
룸을 두 개를 안 갔어? 오브젝트를 25개를 못 모았고? 한 15개, 25개가 아니라. 뭐부터 낮춰볼까? 아, 일단 끊어야지.